자, 동아시아사는요, 제가 한번 그냥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냥 보기만 하는 성격이에요. 왜냐면 동아시아사는 제가 학생일 때 없었던 과목이고 지금 현직의 선생님들도 좀 접근이 어려운 과목이에요. 너무 좀 세세한 게 나와요. 그래서 일단은 사진의 청동북은 청동기 시대를 대표하는 유물이다. 자, 청동기 시대의 유물인데 한국 것만 나오지 않아요. 자, 정답 5번 마. 5번 마 지역이면 저기 미얀마 지역인데? 지금이라도 임용고시요? 근데 학교 교사하면 방송을 못하죠. 그래서 이 방법을 그 방법을 쓰고 싶진 않고요. 자, 2번. 불교를 공부하면서 번역이 잘못된 경전이 많다고 여겨서 국법 여행을 떠났다. 정관 19년. 정관의치 개원의치 있잖아요. 정관 19년. 이세민의 연호예요. 강태종은 기뻐하여 경전을 번역하도록 했다. 대한탑이 지금 시안에 남아있다. 자, 3장. 현장. 응? 현장이라 불렸던 우리 서유기에서는 삼장법사라고 알고 있는 그 현장. 그 사람이 인도를 갔다 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물론 신라에서 해초스님도 인도를 갔다 오죠. 그래서 왕오천축국전은 해초가 쓴 거고요. 그리고 인도에서 불경을 가져온 게 맞죠. 2번에 1번이죠. 역사 잘하고 싶다고? 자, 3번 갈게요. 자, 밑줄 친 황제에 대한 설명. 목념이 이끄는 군대가요, 흉노를 음산 이북으로 몰아내요. 그리고 오르도스 일대를 수복을 하죠. 자, 오르도스 일대를 헐? 나왜 이슈 방송 스케줄 올라갔니? 나 이거 이슈 방송 스케줄 그거 안 했는데? 저 신청 안 했는데? 웬일이지? 이슈 방송 스케줄서 이거 신청 안한 건데. 뭐 어쨌든 게이득. 흉노를 음산 이북으로 몰아내고 오르도스를 수복했다. 황제가 흉노의 침입을 막기 위해 장성을 축조했고 주요 근거지를 상실한 흉노는 타격을 받았다. 장성 축조. 흉노를 몰아내고 오르도스를 수복했다. 좀 약간 이거는 그 유목민족의 역사를 공부를 한 사람들만 조금 알 법한 내용이에요. 이거는 대학 학부생도 솔직히 이거 좀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요, 그래서 이 3번 문제의 경우는 조금 어려울 거예요. 근데 이제 장성 축조 하면 만리장성 최초 축조는 중국 진나라거든요. 물론 우리가 현재 볼수 있는 만리장성은 명나라 때에 바뀐 거예요. 명나라 때에 바뀐 만리장성이에요. 그래서 도량형과 문자 통일한 거. 네. 3번이고요. 잠깐만. 근데 오늘 이거 하면 나 내일 지방행정 역사 이런 거할때 그거 될거 같은데. 하듯이 못될거 같은데. 어쨌든 뭐 그렇다고 보시고. 자, 가왕 조식의 동아시아 문화에 대한 설명 한번 볼까요? 경극이 유행했다. 가왕 조식에 홍루몽이라는 소설이 유행했다. 아, 네, 어서 오세요. 그래서 자, 4번 문제는요. 경극이 유행했다. 옳지 않은 거를 고르면 돼요. 여기서 이제 정답이 5번 베트남으로 나왔어요.
대월사기가 편찬됐다. 그러니까 이게 베트남 역사가 나오는 이유가요. 그 명나라 때부터 베트남은 중국 문화권의 그 역사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 베트남 역사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제2외국어에서 베트남어가 있어요. 제2외국어 시험에. 그게 이제 아무래도 그 동남아에서 그 다문화 가정으로 그 들어온 그 집안이 있잖아요. 공부 솔직히, 그러니까 저는 이게 공부라기보다는 저는 연구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고요. 솔직히 동아시아 사는 여러분도 질문 뭐 해야 될지 좀 모르긴 할 거예요. 저도 동아시아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제가 보는 차원에서 동아시아사 문제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은 이제 지방선거 특집으로 그 우리나라 역사에서 지방행정이 어떻게 발전을 했는지 그걸 한번 볼 거거든요. 저기요.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친공산주의 정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거는 무슨 뭐 우리를 뭐그뭐 좌파 정권 뭐 이런 거를 뭐 몰려는 그런 색깔론 같아가지고 만약에 그 좌파 얘기 나왔으면 저 진짜 강퇴시키려고 그랬어요. 자, 그렇게 갈 거고요. 자, 5번 문제. 건국 이후에 고려와 세 차례에 걸쳐서 전쟁을 벌였다. 고려와 평화 관계를 맺고 조공을 받았다. 대장경과 다양한 불교 경전을 고려에 제공하여 고려 대장경 편찬에 영향을 줬다. 자, 고려와 세 번의 전쟁을 했다. 거란이죠. 근데 고려하고 평화 관계를 맺고, 근데 거란이 이제 나라가 좀 크다 보니까 조공을 받은 것뿐이지, 사실상 전쟁을 고려가 이겼거든요. 그리고 거란은요, 이게 되게 웃긴 게, 거란은 당시 고려하고의 그 전쟁에서 뭔가 얻은 것도 없어. 근데 고려한테 조공을 받은 거고, 거란은 또 북송한테는요, 북송을 형님으로 모실 테니까 아우한테 조공을 주세요. 그렇게 된게그 전연의 맹이라는 그 협정이 있어요. 그 북송하고 거란 사이에. 그때 북송 황제가 진종이고 거란 황제는 성종이에요. 그 서희의 외교 단판이 있고 나서 몇 년이 지난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 거란 성종이 고려와의 관계를 어느 정도 그좀 뭐냐, 뭔가 이제 확인을 해놓은 다음에, 서희로부터 확인이 끝나니까, 그럼 거란 성종이 아 그럼 이제 송나라하고 싸우면 되겠구나 했는데, 그때 맺어진 게 전연의 맹이에요. 그래서 그 남면관 북면관제 이원적 통치 정책이죠. 그래서 남면 북면 해가지고 남쪽 지역에서는 중국식 제도, 북쪽 지역에서는 그 유목민족식 제도, 그렇게 썼던 그 통치 정책이 있어요. 통치 정책이 있고, 근데 이슈 방송 제가 스케줄 등록 안 했는데도 그냥 알아서 이슈 방송을 넣어주시네요. 편성템 감사드리고요. 빨리 비비가 돼야 되는데. 자, 그리 하고요. 근데 이제 거란. 몽골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한 거는 여진이 세운 금나라죠. 대마도를 경유하여 일본과 교역했다. 이쪽 유목민족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고요. 호라즘을 정복하고 비단길을 장악했다. 이건 몽골.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송과 군신 관계를 맺고 약 막대한 양의 비단과 은등을 받았다. 군신 관계는 서하예요. 그리고 서하는요, 여자도 받았어요. 서한은 송나라로부터 여자도 받았어. 근데 이제 그때 송나라는 이제 막 아주 그냥 혀를 쯧쯧쯧 했겠죠.
신하나라한테 공물을 바쳤으니. 그래서 그런 각종 폐단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송나라 신종이 즉위하고 나서 왕한석이 신법개혁을 시도를 했었죠. 근데 이제 왕한석은 그때 실패하고 실각하죠. 그 다음에 철종이 즉위하고 자치통감을 썼던 그 유명한 사마광이 실권을 잡으면서 신법을 다 없애버리죠. 자, 6번 문제. 자, 통치체제가 동아시아에 끼친 영향. 0. 존비 귀천의 등급을 정하고 국가의 제도를 규정. 격, 백관 유사가 항상 행해야 할 일을 기술. 식, 백관 유사가 항상 준수해야 하는 규정. 국가의 정치는 이세 가지에 따라서 시행해야 한다. 이세 가지를 위반하는 것이 있거나 사람이 잘못을 저질러 죄를 묻는 경우에는 오로지 율로써 처단해야 한다. 법이죠. 그래서 정답이 이 기역과 디귿이래요. 이게 율령제도예요. 율이라는 게 율령, 법이거든요. 일본 이광 팔성제, 그리고 그 당에서는 삼성육부제, 그리고 발에는 주자감 설치하고요. 그래서 이 율령, 삼성육부제 뭐 이런 각종 제도가 좀 정비가 되죠. 자, 그리고 7번 문제.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대답이에요. 오호가 화복의 나라를 세웠던 시기, 오호 16국이죠. 여기서 오호는 다섯 오랑캐예요. 흉노족, 저족, 갈족, 강족, 그리고 최종 승자인 선비족. 이 다섯 부족이거든요. 그래서 영가의 난이 일어나죠. 그래서 서진이 망하게 돼요. 그리고 기주 지역에 큰 눈이 내렸대요. 자, 여기서 기주면 예전에 그 삼국지 시대 때 원소의 그 뭔가 베이스 캠프가 된 지역이죠. 기주성. 나중에 이제 조조가 이 지역을 평정하고 나서 그 오나라를 치기 위해서 수군 훈련을 만들기 위해서 기주했다고 호수를 만들어요. 물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당시 오나라의 그 뭐냐 군사를 지휘를 하던 그 주유한테 대패하죠. 적벽대전에서 주유한테 대패하죠. 그래서 동아시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동진 수립. 이게 정답이죠. 7번에 1번. 동진 수립이 정답이에요. 참고로 동진, 서진 동진하고 구분이 되거든요. 진나라가. 이 삼국지 시대를 끝냈던 그 진나라가 그 사마씨의 국가예요. 그 이제 조조의 참모 중 책사 중한 명이었던 이 사마의의 그 손자 사마염이 이제 사마의의 손자 사마염이 이제 여기서 그 서진을 세우죠. 그러니까 서진이라고 부르진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서진이라고 안 해. 우리는 서진 동진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왜냐면 서진 시대 때는 수도가 낙양성이 있었고, 동진 시대 때는 수도가 이제 양자강 건너서 건강이라는 곳에 있었어요. 남경이죠. 이때를 동진이라 불러요. 근데 둘다 왕족은 똑같이 사마씨, 황족은 똑같이 사마씨예요. 사마씨의 나라였어요. 이 진나라는. 그렇고. 자, 7번. 그래서 다루같이 한자어로 천호라 불리는 이 관직이 파견됐다. 이건 몽골의 그 정책이고요. 안남 도오부 설치 이거 안 맞고, 다이카기신 이거는 일본이고,
찌우다가 남비에서 세웠어. 이건 약간 동남아 용어 같죠? 동남아 용어가 약간 이런 틱한 게좀 있어요. 자, 8번. 가제도에 대한 설명 한번 볼까요? 태조가 학교를 세웠는데 관리를 선발할 수 있는 겨를이 없었죠. 그래서 그 광종이 쌍계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이제 시험을 치러서 관리를 뽑았고 학문을 숭상하는 풍조가 일어나겠죠. 당나라의 그 과거 제도가 원래 그 있었죠. 원래 과거 제도는 수나라 때도 있었는데 본격적으로 그 시행된 건 당나라 때예요. 수나라 때는 뭐 맨날 전쟁한다고 응? 그 과거가 뭐 제대로 됐겠어요? 양광이가 뭐 응? 과거를 제대로 챙겼겠어? 8번의 정답 4번. 그 니은과 리을. 송대의 황제가 주관하는 전시가 시행됐다. 송나라 때는 그래서 전시라는 그 최종 면접 같은 시험이 추가가 된 거예요. 황제의 주관 시험이 이 최종 보스 시험에 추가된 거예요. 네, 흥치뽕뽕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베트남은 리 왕조 때에 이 과거 제도를 시행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고려 시대하고 조선 시대 때 과거 제도를 하죠. 자, 9번 문제. 가 인물에 대한 설명. 자, 대학을 읽어서 그 규모를 정하고 논어를 읽어서 그 근본을 세우며 맹자를 읽어서 뛰어남을 보고 중용을 읽어서 옛사람의 미묘한 것을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기에 포함되었던 대학과 중용을 독립된 경전을 만들고 독자적인 주석서를 저술했다. 사서삼경이죠. 자, 가 인물에 대해서는 자 선택지 1번 변법 자강 운동을 추진했다. 이 사람은 아닌 것 같고요. 중화와 이민족을 구분하는 화이론을 중시했다. 2번이 정답이래요. 청의 선진 문물을 수용하여 상공업을 진흥하자고 주장했다. 음? 청나라의 선진 문물을 수용해서 상공업을 진흥하자. 그거는 이제 북학파들인데. 네, 사물의 이치 탐구보다 실천을 중시하는 지인 합의를 강조했다. 고 사기를 비롯한 고전을 연구하여 자국 문화의 우월성을 내세웠다. 이런 얘기들 있죠. 자, 10번. 가와 나시기의 동아시아 사이에 동아시아에서 있었던 사실을 고르래요. 자, 가시기. 명나라의 이어송이 강화하기로 약속했다는 소식을 듣고 한양에서 철수하기 시작했다. 권율이 이 소문을 듣고 군사를 이끌고 한양을 달려갔으나 이미 왜군은 한강을 건넌 뒤였다. 이때 권율이 행주대첩에서 승리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한양을 달려간 거였죠. 그리고 권율은 이때 그 공로로 권율은 도원수가 돼요. 자, 나 용골대 등이 단 아래의 북쪽을 향해 마련된 자리로 왕을 데리고 갔다. 청나라 사람을 시켜서 큰 소리를 외치겠다. 이에 왕이 황제에게 세번 절하고 아홉 번 머리를 조아리는 예를 행했다. 삼궤구고도라고 하죠. 그래서 그 사이에 있었던 그냥 광해군 시대, 인조시대, 선조 광해군 인조시대 찾으면 돼요. 그래서 정답 1번 기유약조가 체결이 되죠. 2번 명이 멸망했다는데 명나라는 나시기 이후에 1644년에 멸망하게 돼요. 아, 채팅 색깔이요? 채팅 색깔은 님이 팬가입을 안 하니까 채팅 색깔이 그 아마 매니저 채팅 색깔로 아마 보일 거예요. 그리고 제가 BJ하고 일반 시청자, 팬클럽, 매니저 채팅 다 색깔 다 다르게 했는데. 님이 팬가입을 안 하면 매니저하고 채팅 색깔이 똑같아져요. 그렇구요. 그래서 명나라 멸망은 이제 1644년. 아, 물론 이제 그 이후에 남명이라고 명맥을 잠깐 있기는 해요. 그리고 그 나중에 강의제 시대 때 저기 대만까지 정벌을 하게 돼요, 남쪽에. 중국 토목보의 변 발생. 이 시대 아니고요. 온인의 난이 시기 아니고 베트남 레 왕조 수립 이 시기 아니에요.
자, 그리고 11번. 밑줄 친 도시에 대한 설명. 진이 천도한 이래로 남조의 역대 왕조에서 오랫동안 수도였다. 남경이죠. 그때는 건강이라고 불렸는데 나중엔 남경이라 불려요. 북경하고 그 구분해가지고. 이후 장개석이 국민당 정부의 수도로 정했다. 그래서 난징 대학살이 있었죠. 자, 그래서 11번 옳은 것을 고르세요. 1번 송이 금액 침략을 받아서 천도했던 도시라고 하는데 송나라는요, 남경을 쓰진 않았어요. 남송은. 그리고 조선의 연행사가 목적지로 삼았던 도시 아니죠. 물론 명나라는요, 처음에 주원장이 명태조를 즉위할 때첫 수도는 이 남경이 맞아요. 근데 이제 주원장의 동생이죠, 영락제가 뭐냐, 즉위를 했을 때, 영락제가 즉위했을 때, 그때 이제 본거지를 북경으로 옮기죠. 그리고, 영국의 홍콩을 환영하는 불평등 조약이 체결됐던 도시이다. 3번이 정답이죠. 제1차 아편전쟁이 끝나고 이 조약을 체결을 하죠. 베트남 광복회가 조직됐던 도시는 남경에서 하지 않죠. 전범 지도부를 처벌하기 위한 극동 국제 군사재판이 열렸던 도시 아니에요. 자, 12번. 가에서 다 사이. 국가의 대외 관계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아, 저는 전공자예요. 자, 12번. 가에서 다 사이에. 가가 다에 화번공지를 보냈다. 가는 다와 연합하여 나를 멸망시켰다. 아니죠. 다 빼야죠. 기업과 니은. 그리고 디귿, 나는 가와 책봉 및 조공 관계를 맺었다. 가가 나를 당나라가 바그 발해 왕을 발해 군왕에 책봉을 했죠. 그래서 대조영이 나라 이름을 발해로 바꾼 거예요. 원래 진이라고 했다가 발해 군왕에 책봉이 되면서 그냥 발해로 국호를 바꿔요. 그리고 다는 가의 견당사를 파견을 하죠. 참고로 가는 당이고 나는 발해고 다는 일본이에요. 어쨌든 12번 정답은 5번. 자, 13번. 에스파냐인은 갈레온선을 이용하여 멕시코에서 마닐라로 매년 대량의 가을을 운반했고 푸젠상에 들어오는 중국 상품을 구입하여 아메리카를 가지고 돌아갔다. 아니요, 저 동아시아사 내용은요, 특히 동남아 얘기는 제가 몰라요. 제가 동남아 쪽은 너무 내용이 희귀해가지고 현직에 있는 선생님들도 잘 모르는 부분이에요, 이쪽은. 중국 상품을 구입해서 아메리카까지 들어갔다. 조선에서 가를 재련하는 기술인 회치법이 개발됐다. 그 방법을 일본으로 도입되면서 이와미, 광산 등에서 생산량이 크게 증가했다. 자, 13번. 자, 정답 4번이라는데요. 니은, 니을. 중국의 일조편법에서 세금 납부에 이용됐다. 명나라의 그 세금 납부제도죠, 일조편법은. 은갖다가 내는 거죠. 중국인들의 아편 구입이 늘면서 영국적으로 은이 대량 유출됐죠. 청나라 때. 그래서 그 임직서를 보내가지고 단속을 시킨 거잖아요. 14번. 막부 대외관계에 대한 설명. 막부가 그리스도교를 금지한데도 선교사가 몰래 오고 있다. 포르투갈의 여러 문자를 은밀히 보급받고 있다. 포르투갈 배의 내항을 금지하기로 한다. 어길 경우 그 배를 파괴하고 선을 철용하라. 막부의 대외관계에 대한 설명. 자, 갑자기 서양과의 무역을
금하게 돼요. 그래서 정답 5번이란데요. 디귿, 돼지말을 거점으로 네덜란드 상인과 교류했고, 리을, 청나라 상선의 수를 제한하기 위해서 심패를 발행했죠. 심패, 일종의 출입증이죠. 뭐 그렇다고 하고요. 15번. 신정부의 대외정책. 패번치현의 조서를 읽고 있는 모습. 신정부는 막번 체제를 해체했고요. 지조 개정을 통해 근대적 세제도를 확립하여 재정적 기반을 마련했다. 중앙 집권적 근대 국민 국가로 나아갈 수 있었다. 번을 폐지하고 현을 설치하다. 자, 15번. 정답은 1번 유큐 병합이래요. 자, 이거는 제가 일본 쪽이라, 제가 일본 쪽은 제가 근데 연구를 많이 안 했었어요. 제가 학부 시절 때 일본사 수업을 안 들었어요. 일본사 수업을 안 들었던 이유는 일본에 대한 약간 그런 좀 개인적으로 별로 일본을 싫어해서. 그래서 그 수업을 안 들었었죠. 자, 4번. 가상일기에 찢어진 부분에 해당하는 시기에 있었던 사실. 일본이 루거우차오에서 도발했기 때문에 전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국민당은 공산당과 다시 합작할 수밖에 없었다. 일본이 진주만 공습을 감행하여 전선이 확대 일로에 있다. 그들이 기대한 대로만이 진행되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다. 진주만 공습. 자, 중일전쟁하고 태평양전쟁이죠. 그래서 1937년에서 1941년까지의 그 사이를 찾으면 돼요. 찾으면 되는데. 16번. 정답은 3번. 조선의용대 창설. 자, 신간의 창립은 1920년대고요. 만주국 수립은 1932년 만주사변 때예요. 조선의용대 창설은 1930년대 역시 후반. 그 중일전쟁 때문에 창설된 게 조선의용대예요. 베트남 공산당 창당. 이거는 아니고요. 그리고 중국 국민당 정부가 대만으로 이동했다. 이거는 이제 한국 전쟁 일어나기 직전이에요. 국공내전, 제2차 국공내전이 끝나고. 중일 전쟁이 끝나고 이제 국공내전이 한번 또 일어나죠. 그때 이제 그 장항량이 이 제2차 그 공산당과 다시 합작하는 그 뭐냐 서한 사건. 이때 제2차 국공합작을 해가지고 그 장항량이 장계석한테 하극상을 해요. 하극상을 하는데 이때 그 하극상을 했다가 국공합작 하세요 해가지고 국공합작을 하기는 해요. 근데 그날부로 장항량은 하극상의 죄로 인해서 가택연금을 당하기 시작해요. 남경에서 가택연금을 당하다가 문제는 그 국공내전이 끝나고요 대만으로 쫓겨가잖아요. 근데 그 장계석이 그 장항량을 가택연금을 데리고 갈 때요, 아니 가택연금 시키는 그 장항량을 대만까지 또 데리고 가요. 대만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그 대만에서 또 가택연금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그 장항량은 그 가택연금을 1990년대까지 당했어요. 그래서였는지 모르겠는데 그 장학량은 가택연금이 끝나고 해외로 출국했고 거기서 죽어요. 근데 이제 장학량이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2000년대까지 살았어요. 근데 솔직히 오래 산 비결은 따로 없어요. 젊은 시절부터 가택연금을 당했기 때문에 그 장학량은 물론 이제 가족들은 밖에 나갈 수 있었겠죠. 그래서 장학량은 일단은 세상 일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었어요. 가택연금을 당했으니 뭐 일도 못해, 일도 할 필요 없잖아. 그래가지고 그냥 가족들이 먹여 살려주고 진짜 막 그냥 집에서 그냥 편하게 놀고 먹고 산 거야.
그렇다 보니까 그 같은 연금 하면서 겁나게 장사할 수 있었던 거죠. 정말 그 같은 연금이라는 거는. 자, 17번 문제 갈게요. 가와 나 사이의 동아시아 경제 상황이래요. 가, 계엄령 확대와 휴교령에 반발한 대학생들이 5월 18일 시위에 나섰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죠. 이것 때문에요. 5월 18일에는요. 혹시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경기가 있어요? 그런 날? 5월 18일에 경기가 있을 경우 광주를 연고로 하고 있는 기아 타이거즈는 앰프 응원을 하지 않아요. 5월 18일에는. 금남로에서 학생과 시민들에게 무차별 폭력을 휘두르고 연행했다. 후야오방이 사망한 것을 계기로 천안문 광장에 모인 수십만 명의 시위대가 정치 민주화 부정부패 추방을 요구했다. 시위대를 진압했다. 이 시기의 동아시아 경제 상황이에요. 17번.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1960년대. 중국이 WTO에 가입한 거는 훨씬 뒤 시대고요. 모택동의 주도로 대약진 운동 역시 가시기 이전이고요. 주가와 부동산 가격 폭락으로 장기 불황에 빠졌다. 일본 이 시대에 안 맞고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에요. 안 맞는 거 찾다 보니까 그냥 정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자, 18번 문제 갈게요. 자, 왼쪽에 전단 안전보장 증명서. 북한군의 귀순을 유도하고 안전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유엔군 사령부 심리전부와 국방부 정훈국은 전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서 북한군과 민간인 대상으로 전단을 제작해서 사용했죠. 전쟁 기간 동안 전선과 후방에 40억 장의 전단이 사용이 됐어요. 자, 그래서 그 1번. 오, 오늘 시청자 많이 왔네. 1번 문화대혁명, 2번 그 통킹망 사건, 3번 에치슨산업, 4번 베트남 민주공화국, 5번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자, 정답 5번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에요. 이 조약이 체결된 이유는 한국전쟁 때 미국이 그 일본을 이제 그 유엔군이 그 거점으로 삼은 데가 일본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일본이 그때 이제 그 약간 주권을 다시 되찾게 된 거죠. 19번. 가와 나 회의가 끼친 영향. 중국의 불평등 조약 취소 운동. 민족 자결주의 윌슨의 14개조 선포가 나왔죠. 그래서 중국은 산동반도에 반환을 요구했다. 열강은 중국의 요구를 거부하고 일본의 권리를 보장했다. 제1차 세계대전 동안 중국에서 일본이 세력을 확대했다. 그래서 나를 제안을 했다. 중국은 영사재판권 철폐와 관세자치권 회복 등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래서 일어난 게 5.4운동이죠. 2번. 1919년에 일어났어요, 5.4운동도. 우리나라의 3.1운동이 끝난 다음에 3.1운동이 약간 끝나갈 때쯤에 5.4운동이 일어나요. 그 3.1운동의 소식이 이제 우리나라의 그 이제 막 지방 각지로 정해져 가지고 막 천안에서는 그 음력 3월 1일에 막 만세 운동 일어나고 뭐 4월에 막 지역 각지에서 막 운동 일어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으로 전해진 거예요. 20번 문제. 가나 도시에서 있었다는 사실로 옳은 것. 1872년 청나라 항구 도시인 그 가의 조계에서 영국 상인에 의해 신보가 발간됐어요. 신보는 청나라 프랑스 전쟁의 현장에 특파원을 파견해서 취재를 했고요. 다양한 광고를 씌워서 독자들 사이에 새로운 유행을 낳았어요. 자, 20번 정답 3번이래요. 3번 니은과 디귿. 니은은 임시정부가 수립이 됐고요. 도시는 상해예요.
가는 상해. 그리고 일본 최초의 일간지. 도쿄 신바시를 출발하는 열차는 이때 이제 그냥 그 일본의 그런 일본 최초의 그 철도가 그 개통한 그런 곳이죠. 그래서 1872년 영국의 재정 원조를 받아서 일본이 철도를 개통했잖아요. 그래서 일본의 철도가 왼쪽으로 통행을 해요. 영국 철도도 왼쪽으로 통행해요. 그 프랑스는 오른쪽으로 통행하고요. 그렇고요. 그래서 일본의 영향을 받은 일본이 철도 부설권에 일본이 철도 부설권을 획득한 쪽에 그 철도들은 다 왼쪽 통행이에요. 중국, 몽골, 그리고 코레일 다 왼쪽으로 통행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신분당선이 왼쪽으로 통행을 하는 이유는 신분당선이요. 정자역에서 그 미금역 그 사이로요. 이제 신분당선이 지금은 이제 그 광교역에 아주대 옆에 차고지가 있잖아요. 지금은 상관이 없는데 신분당선이 처음에는 그 분당선 차량 기지를 같이 썼어요. 그래가지고 왼쪽으로 통행을 했어요. 자, 물론 분당선은 수서역의 차량 기지를 3호선하고 같이 써요. 차량 기지만 같이 쓸 뿐이에요. 그리고 1호선이 왼쪽으로 통행하는데 1호선도 군자 차량 기지라고 있어요. 용담역에 가면 차량 기지가 있거든요. 2호선의 용담역에 가면 2호선의 성수지선. 근데 그게 동묘암역에서 신설동역 들어가기 전에 동묘암역을 빠져나가자마자 지하로 내려가는 한층 더 내려가는 층계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신설동역 승강장이 1호선하고 2호선하고 같은 층이에요. 근데 그 아래층으로 1호선의 통과 열차들이 글로 통과를 해가지고 용담역에 있는 차량 기지까지 가요. 물론 중간에 철도 합류해요. 그렇고요. 그렇게 가고 그래서 원래 5호선이 신설동으로 가려고 했는데 약간 이제 노선이 살짝 바뀌게 됐죠. 그렇고요. 그렇게 차량 기지를 같이 쓰는 데가 있어요. 같이 쓰는 노선들이. 그리고 5호선은 같이 안 써요. 5호선은 같이 안 쓰고 양천구청역에 2호선 차량 기지가 또 있어요. 신도림 쪽에 양천지선. 해가지고 그쪽으로 가는 지선이 또 있어요. 그렇구요. 하여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신분당선도 왼쪽으로 통행을 하게 돼요. 그걸 이제 3호선은 어차피 저기 대화역 쪽은 그냥 똑같이 오른쪽으로 통행하거든요. 코레일이 관리하지만. 근데 4호선의 경우는 4호선은 남태령을 넘으면서 통행 방향이 서로 엇갈리게 바뀌어요. 그 이유가 이제 중간에 금정역에서 1호선하고 같은 승강장을 쓰기 때문에 그 통행 방법 문제 때문에 이제 통행 방향이 오른쪽이 아니고 왼쪽 방향으로 통행하게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 영향이 우리나라의 근대식 철도 부설이 대부분 일본에서 부설을 해서 그래요.
일본에서 부산하는 바람에 그 철도의 그 운행 방식이 다그 왼쪽 통행으로 그 컨셉이 맞춰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철도들은 그 코레일 철도들은 다 왼쪽으로 통행을 해요. 코레일 철도들은 왼쪽으로 통행하고 이제 각 지역의 도시 철도들은 오른쪽으로 통행을 하죠. 각지 도시 철도들은. 뭐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 이제 동아시아사 여기서 그두 번째 파트 녹화는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 의외로 할 얘기가 많네.